딱 보도록 할게요. 고려예요. 고려.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고려다. 자, 고려. 어저께 고려는 태조랑 광종하고 성종을 배웠어요. 뭐뭐를 했는지. 그 태조가 한 거 뭐라고? 호적을 포섭정책하고 견제정치, 이건 견제야. 기인하고 사신가는, 그지? 교재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걸 했다. 자, 그 다음에, 성종은, 어저께 성종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봤어? 우리 책에 있던 건 12목 설치랑 유교, 최승로의 시무 28조, 유교 정치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그지? 누가? 성종이야. 알겠지? 성종이. 자, 귀족 사회의 형성하고 대외 관계를 볼게요. 고려에. 자, 중앙 정치 조직으로는 뭐예요? 이성육부가 있다. 이성육부. 중서문화 성. 상서 성이에요. 이성이겠지, 그지? 국가 정책을 결정이 중요해요. 결정하는 것. 제일 파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상서 성 밑에는 육부가 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육부에서는 정책을 집행한다. 요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입법, 국회. 그지? 요거는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 그지? 그런 거예요. 중추원은 군사기밀을 담당하고 왕명을 전달해요. 어사대는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고요. 삼사라는 곳에서는 화폐랑 곡식 출납에 대한 돈을 만져? 파워가 되게 있는 곳이에요. 그죠? 다른 부서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그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독자적 회의기구다. 이렇게 표가 있네요. 왕 밑에, 그죠? 여긴 결정을 하고, 여기는 육부가 밑에 있다라고 그랬어. 상서성 밑에는. 그지? 집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회의기구라고 그랬죠? 그죠? 회의기구, 독자적 회의기구라고 그랬어요. 제도, 국방, 뭐 이런 거를 회의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회의만 할까? 그게 결정이 또 일로 되겠지? 그지? 높은 사람들이겠지? 그지? 중추원은 왕명 전달하고 궁궐을 지키고 군사기밀도 담당하고 어사대는 감찰, 풍기단속해요. 그래서 3사에서는 회계, 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자. 밑에 더 읽은 다음에 적어볼게요.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다라는 건 위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현종 때는 이때 12목을 설치하고 현종 때는 오도양계의 골격을 완성한 거는 현종 때예요. 성종 때 오도양계를 한 거는 아니야. 알겠지? 오도양계 일반행정구역이에요. 오도, 여기에다가는 안찰사를 파견하고요. 도 아래는 주, 군, 현이 있어요. 군, 현. 이건 많이 들어본 거죠. 그지? 주, 군, 현을 설치했어요. 현은 주현하고 속현이 있어요.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고요.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 안 됐어요. 주현이 속현을 통제했대요. 주현에 있는 지방관이 속현도 통제했다라는 거야. 그지? 향리가, 그런데 향리라는 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어. 진짜 일은 얘네들이 하는 거야. 우리 사또 밑에 이방이 있잖아. 이방 같은 사람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거지. 사또가 돌아다니면서 실무를 하냐? 결정만 하지, 그지? 결정만 하죠. 양계예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요. 북계랑 동계가 있대요. 여기다가는 병마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안찰사를 파견하고
5도에다가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를 파견해요? 지방간을 파견을 해요. 누구를 파견하는지 잘 외워야 되겠네요. 경기는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을 묶은 데를 경기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같은 데네. 그지? 기타로는 3경이 있어요. 개경, 서경, 동경이 있어요. 그죠? 특수행정구역은 향수, 부곡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고려의 중앙정치는 당의 삼성육부, 이성이네, 이성육부네요. 또 당나라의 삼성육부랑 송나라의 제도를 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고쳐가지고 이성육부로 운영했대요. 당나라랑 송나라 거를 본떠서, 그치? 중소문화성 중추원의 고관들이 여기에 높은 사람들이 여기, 그지? 독자적 회의기구라고 그랬잖아요.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했어요. 그리고 결정까지 했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 높은 사람들이니까, 그지? 결정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높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지? 고려는 전국을 5도랑 양계 경기로 정비했어요.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을 그지 주현에만 파견했죠. 지방관은 속현이 주현보다 많았대요. 속현이 더 많았어. 그지? 볼게요. 색깔이 컬러가 자, 이 위에는 북계 동계 양계예요. 그리고 도를 보면 밑줄 쳐볼게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4개, 5개, 5도네요. 5도. 그지? 5도예요. 여기가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이? 그지? 경기. 그지? 그래서 5도, 밑줄 친 거 5도랑 양계를 봤어. 5도 양계를 봤어요. 그 다음이 이 도 아래는 뭐를 설치했다고요? 주군현이 있어요. 주 그지? 군현이 있고요. 아까 또 뭐예요? 성종 때 이 모 12목이죠? 한 개씩 체크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지? 열, 열하나네. 아닌데. 열하나, 열둘. 12개 맞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지? 12목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삼경도, 개경, 서경, 동경. 개경, 동경, 남경, 그지? 그죠? 서경, 그죠? 서경, 남경, 동경. 서경, 남경, 동경. 서계경, 서경. 서경, 동경, 남경. 그 정도 보고요. 특수행정구역은 향수 부곡이 있어요. 향수 부곡. 들어봤죠. 군사제도는 중앙군이 있어요. 중앙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어요. 중앙군은 2군이 있어요. 2군은 궁궐을 수비해요. 그 다음에 6위는
개경을 또 국경하고, 개경과 국경, 그지? 개경과 국경, 개경과 국경. 지방군은 주현군하고 주진군이 있어요. 오도에는 주현군이 있고, 오도에는 주현군. 우리 양계 그 국경지대지, 그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 주진군. 여기에는 주진군, 그지? 주진군 여기 있겠지, 그지? 주진군 양계니까. 자, 교육제도는 국자감이에요. 개경에 있고요. 최고 교육기관이에요. 국자감 최고 교육기관이다. 국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이다. 자, 향교. 향교는 지방에 있는 거는 향교. 개경, 수도에 있는 거는 뭐예요? 국자감. 그래서 뭐를 가리켰을까요? 응? 뭐를 가리켰겠어요? 유학, 유학 가리키고요. 뭐 산학, 기술 교육도 가르쳤어요. 율, 서 이런 산학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율은 뭘까? 뭐 악기 뭐 이런 거? 서는 글씨, 산학은 셈, 그지? 수학, 그지? 그런 기술 교육도 가르쳤대요. 그 다음이 관리등용제 또는 과거제예요. 문과, 작과, 무과가 없어. 알겠지?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음서제가 있었다. 우리 지금 고려시대 거 보는 거예요. 음서제도는 뭐냐? 왕족, 또 공신, 공을 많이 세운 신이겠지, 그지? 좀 파워 있는 신하야, 그지? 의 후손 또는 5품 이상의, 5품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 애들, 그치? 얘네들은 뭐야? 무시험이에요. 무시험으로 관리로 채용이 된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있나? 얘네들은 없어요.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치? 음서제도. 자, 음서제도. 토지대 제도는 전시과 제도예요. 관직 복무 대가로 전시랑 전지랑 시지를 지급했대요. 그게 전시과 제도예요. 공음전도 지급했대요. 전시과랑 공음전 한번 보도록 하죠.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 밭전자네요. 농토랑 그저 시지, 임야. 임야는 산을 얘기하는 거야. 응? 을 지급한 거예요. 전시과는 관리를 등급으로 나눠서 땅을 준 건데 수조권만 인정했어요. 그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수조권이에요.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게 전시과예요. 공음전은 뭐냐? 5품 이상의 고위관료에게 지급한 토지가 공음전인데 세습, 물려주는 게 가능해요. 그죠? 또 음서제도와 함께 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계속 세습이 되니까 계속 불어나겠어, 안 불어나겠어? 이 땅이 불어나겠죠. 귀족들은 계속 더 부자가 되겠지. 게다가 음서제도까지 있으니까 높은 직위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음서제도와 공음전으로 뭐라고? 귀족들의 세력 유지의 기반이 됐다. 공음전하고 뭐? 음서제도. 알겠지? 외워야 되겠네요. 관직 복무 대가로 전지, 그죠? 농지예요, 농지, 농지, 농지. 시지, 임야예요, 임야. 알겠지? 임야. 자, 고려전기의 대외 관계 볼게요. 우리 그전에 땅, 우리 전시과 전에 우리
통일신라 때는 이게 나왔잖아요.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노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급은 관직 복무 대가로, 이거 통일신라요. 노급은 수조권 외에도 특산물하고 노동력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료전은 뭐예요? 수조권만 있었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수조권이에요. 지금 뭐 무슨 땅이었어요? 지금 전시과가 바로 수조권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외워야지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죠?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볼게요. 고려의 대외 정책은 송나라랑은 친선 관계를, 거란과는 적대 관계를. 고려가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란하고 충돌했어요. 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지? 지금 거란이 갖고 있는 거랑, 그지?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생각이 날 거야.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여진, 그러니까 거란부터 볼게요. 서희의 외교단판으로 강동 육조를 얻습니다. 2차 침입은 강주의 정변, 구실로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목종을 폐위하고, 목종을 폐위했어. 현종을 새로 올렸네. 그지? 정변을 일으킨 그거를 구실로 해가지고 쳐들어왔대. 뭐, 구실은, 그지? 뭐, 이 핑계가 아니더라도 쳐들어오려고 했을 거야. 그지? 맞죠? 3차 침입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에요. 이걸로 막았어요. 3차 때는. 자, 나성하고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나성. 고려는 거란 침입 이후에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에다가 쌓은 게 나성. 압록강부터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았어요.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죠? 압록강에서 도련포예요. 그리고 개경에다가는 뭐를 쌓았다고? 나성. 그지? 나성, 천리장성. 알겠죠? 1, 2, 3차 이후에 쌓은 거예요. 알겠지? 자료 4번 읽어봐야 되나? 서희는 1차 침입 때 소선영과 외교 단판을 벌여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이 강동 육조예요. 여기 보면 주자가 다섯 개나 있어. 용주, 철주, 곽주, 통주, 귀주. 하나는 홍화진이네, 그지? 그래서 이것을 얻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압록강, 여기가 압록강이잖아, 그지? 여기 비단섬 있는 데까지가, 그지? 거기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많이 올렸죠, 그지? 아까 거기 못 올라갔었잖아요, 그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무슨 약속을 한 거야?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얻은 거야. 자, 여진과의 관계. 12세기에 완인부 쪽에 여진이, 그지, 통일을 했어. 여진을. 그리고,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네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 쌓습니다. 여진이 바꿔요. 금나라로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사대를 요구합니다. 신하와 임금 관계가 사대잖아요. 그죠? 이자겸의 수락, 이자겸. 인종과 그때 왕인가 보죠. 신하들은 반대하였으나 이자겸이 왜? 권력 유지를 위해 받아들였어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참, 권력 유지라는 게참 뭔지, 그지?
나라의 이익은 생각 안 하고 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받아들였어요. 별무관을 읽어봐야 되겠죠.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해 만든 특수부대인데요. 별무관은 신기군, 기병이에요. 기병은 뭐예요? 말 타고 다니는 군인. 보병과 승려,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별무관은요, 쟤네들이 여진족 애들이 원장님이 정리한 걸로는 이렇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합니다. 여진과의 전투에서 매번 여진의 기병한테 패하니까 윤관의 건의로 만든 특수부대예요. 신기군이 주가 되는 거겠지. 얘 때문에 만든 거야. 그렇다고 다 말 타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북쪽 국경 밖에 구성을 축조했어요. 그거에 대한 동북쪽이면 여기 어디다가 쐈다라는 거네요. 그죠? 맞죠? 여기.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여진이 국경을 침략해서 별무반을 만들어서 정벌하고 축조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겸의 수락까지 암기하시고. 활발한 대외교를 볼게요. 송나라. 고려는 경제적인 실력, 여기 뭐 발달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랑도 무역을 많이 하잖아. 송나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 송나라가 저쪽에 있는 서역하고도 많이 왕래하잖아요.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고요. 송나라는 정치,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여진도 있고 거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진하고 거란을 보도록 할게요. 고려에서 곡식이라든가 농기구 등을 가져갔어요. 일본은 수은, 황 등을 우리나라에 팔고 수출을 하고 곡식, 인삼, 서적 등과 같은 것으로 이걸 수입을 해 수출을 한 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아라비아 상항에는 벽란도를 통해 왕래했어요. 고려를 서방 세계에 코리아로 소개한 벽란도. 예성강 입구에 있는 거예요.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항이에요. 예성강 입구다. 이건 벽란도. 초등학교 책에 많이 나오네. 벽란도. 송나라와의 교류. 고려는 송나라에 사신, 학자, 승려를 보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송나라로부터는 비단, 그 다음에 송나라 자기, 그 다음에 서적. 이거 중요한 거죠. 그치? 서적을 수입하고, 뭐, 인삼을 수출했어요. 먹도 수출을 했네요. 금과 은을 수출하고 인삼 먹을 수출했어요. 정도